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음원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이름은 에이션프 뮤직 스튜디오 2022인데요. 컴퓨터 최적화, 유지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판매하는 에이션프사가 판매 중인 음원 편집 툴이죠. 에이션프 뮤직 스튜디오 2022를 이용하시면 영상의 소리, 음원 편집 등을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에이션프 뮤직 스튜디오를 구매하려면 우리 돈 36,000원의 금액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라이센스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영상 설명란에 발급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오셨다면 다음과 같이 이메일 주소를 적는 페이지로 이동되셨을 텐데요. 여기 적는 이메일 주소는 에이션프에 가입된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에이션프가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설치 방법 강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어쨌든 회원 가입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적으셨으면 리퀘스트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가입 때 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에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따라 하셨으면 이처럼 라이센스 코드가 발행됐을 것이에요. 라이센스를 발급받았으니 다음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뮤직 스튜디오 2022 설치 파일이 받아지게 돼요. 이때 파트 1과 2 모두 다 내려받으시고 확장자가 집인 분할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파일을 모두 받고 압축까지 풀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끝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의 재시작을 요구하는데요. 반드시 방금 발급받은 라이센스 코드를 어딘가에 복사 및 저장해 두셔야 하죠. 다 하셨으면 예, 지금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의 체크 후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컴퓨터가 다시 켜진 뒤 뮤직 스튜디오 2021을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요구할 텐데요.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적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패스워드 입력을 요구할 테니 패스워드도 마저 적어주시고 액티베이트를 눌러주세요. 이제 밑에 있는 빨간색 렛츠고 버튼만 누르시면 라이센스 인증까지 종료됩니다. 에이션프 뮤직 스튜디오 2022는 영구적 사용 권한이 적용된 라이프타임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고 무료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어요.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배포 종료 전에 등록이 끝나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